제이씨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코랄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진하지 않은 데일리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음영이 들어가는 그런 데일리 코랄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할게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아니,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패딩도 세탁소에 다 맡겼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추워졌네요. 먼저 사용할 제품은 제가 아주 애용하고 있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보이세요? 거의 다 썼어. 지금 트러블이 진짜 많이 가라앉았어요. 맞죠? 진짜 어성초가 트러블에 효과가 있긴 하나 봐요. 제가 원래는 스킨케어를 한 가지만 쭉 쓰지는 않고 피부에도 이제 좋다는 것도 면역이 되면 안 맞는 것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클렌징 제품도 저는 이상하게 처음에는 너무 좋고 피지도 너무 잘 제거되고 하는 것도 한 일주일 정도 쓰면은 뭔가 내 피부가 적응을 하는 것 같달까? 그렇게 돼가지고 오랫동안 똑같은 걸 쓰면은 그 효과를 못 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꾸준히 써봤는데 성분이 순해서 피부에 자극도 안 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진짜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답답해도 제가 원래 미세먼지가 있어도 마스크를 잘 안 끼고 다녔거든요. 숨이 답답한 게 너무 싫어서. 근데 요새는 정말 살려고 무서워서 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외출할 때 마스크 끼고 나갔다 와서 손 잘 씻기. 제 동생도 피부가 진짜 예민한데 아무거나 못 쓰거든요. 그 친구는 그 친구래. 제 동생은 쓰는 화장품만 쓰는데 요거 저희 집 놀러 왔을 때 쓰고 진짜 괜찮다고 그랬어요. 피부에 안 올라왔다고. 너무 찬양하네. 어성초 스킨 이거 지금 페북에서도 난리더라고요. 뷰티 유튜버 홀리님이 애용하는 스킨,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스킨을 발라주고 다음으로 사용할 건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앰플. 앰플도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요. 어성초 라인을 쓴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만에 벌써 다 쓰네요. 저는 스킨케어를 한 가지 종류를 꾸준하게 쓰질 못해서 원래 한 달 만에 이렇게 다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 원래 좀 앰플 하면 고농축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끈적이는 제품들도 많은데 헤이네이처는 그냥 바로 흡수가 돼서 그게 좀 다른 앰플들이랑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되게 가벼워요. 이렇게 몇 번 두드려만 줬는데 얼굴에 진짜 잔여감이 하나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크림은 제가 건조한 부분에만 소량으로 발라줄게요. 스킨푸드의 블랙슈가 퍼펙트 리셋 크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귀를 뚫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하고 착용하는 액세서리는 모두 귀찌예요. 어제 타임스퀘어 갔다가 귀걸이들을 보는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금속 알레르기 때문에 귀를 뚫으면 항상 염증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정도를 도전했는데 3번 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이후로는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있었는데 요새 액세서리가 귀걸이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후회할 수도 있지만. 베네피트의 포어 프라이머. 코 부분에 진짜 유독 모공이 도드라져서 프라이머는 꼭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냥 동글동글 동글려서 발라줄게요. 요새 저희 꿍이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밖에 모르는 애였는데 자고 있다가 제가 조금 뒤척이다가 모르고 발로 조금 툭 건드렸는데 그러는 거예요. 배신감 진짜 많이 느꼈어요. 이거 설명해야지. 아 맞아. 정샘물 스킨 세팅 톤업 선베이스 이만큼 조금만 덜어서 제가 지금 피부톤이 너무 칙칙한 것 같아서 피부톤을 조금 핑크 톤으로 밝혀줄게요. 너무 바깥쪽까지 바르면 바깥쪽까지 환해지면서 얼굴이 입체감이 죽어 보이고 넓적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 안쪽에 위주로 발라주세요. 이렇게 이런 톤업 프라이머는 얼굴 가장자리 쪽에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바깥으로 가면 없어지게. 랑콤의 땡미라클 파운데이션 사용해서 광대 바깥쪽부터 발라서 여기 안쪽은 없어지도록. 그리고 이런 플랫한 브러쉬는 사용할 때
너무 탁탁탁탁 계속 끊어서 발라줄 경우에는 결자국이 네모나게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첫 터치는 이렇게 피부 결대로 이렇게 다 쓸어주세요. 아 여러분, 제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쿠팡 찬양을 하나 솔직히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잘 안 나가요. 면역력 떨어져서 입병도 나고 이래서 밖에 진짜 안 나갔는데 장도 쿠팡으로 한번 봤어요. 처음으로 새벽 배송 시키면 진짜 좋더라고요. 그냥 12시 전에만 시켰더니 한 4시 정도에 바로 갖다 놓더라고요. 이렇게 편한 줄 알았으면 진작 쿠팡 사용했을 텐데. 2,900원인가? 2,900원을 내면 로켓 와우에 한정해서 그냥 얼마짜리도 다 무료 배송이 오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아 단점 한 가지, 포장이 너무 과해요. 하나만 시켜도 이따만한 박스에다가 오는데 분리수거도 일이기도 하고 하나씩만 해도 뽁뽁이랑 비닐에 다 싸져와서 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달까?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아실 텐데 저는 항상 코를 마지막에 발라요. 그리고 브러쉬 자국은 새 퍼프로 두드리면 오히려 이 퍼프가 브러쉬로 발라놓은 파운데이션을 먹으면서 퍼프 자국이 네모나게 남을 수 있으니 이렇게 손등에 남은 양을 소량 먹인 다음에 그 부분으로 두드려주시면 돼요. 아예 안 묻은 퍼프로 하면 오히려 얼굴에 발라놓은 베이스들을 퍼프가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물 묻히지 않은 퍼프로 해서 조금 필요 없는 유분까지 같이 가져가주고 팟 컨실러 사용해서 필요한 부분 커버해줄게요. 흉터 같은 것들, 요거는 점 뽑았는데 흉터가 너무 크게 남아서 움푹 패여있어요. 속상해 죽겠어. 제가 근데 지금 잠을 못 자서 다크가 너무 심해요. 다크에는 컨실러를 한 번 더 써줄게요. 다크용 컨실러는 제가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지금 쿠션은 다 써서 양이 없고 요 컨실러 정말 많이 쓴 티가 나죠? 이 컨실러가 쿠션에 딸려있는 거 치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쿠션 다 썼는데도 안 버리고 컨실러 사용하려고 두고 데일리로 쓰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파서 다크 있는 부분에 팔자도 그냥 살짝 이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화사해지죠? 반대쪽도 해줄게요. 밖에 택배 아저씨가 다른 집 택배를 갖다 주러 와서 저희 꿍이가 짖네요. 아 저희 꿍이가 진짜 웃긴 게 너무 강아지 자랑해서 팔불출 같은가? 아 진짜 귀여운 게 제가 잘 때는 입을 다물고 짖어요. 왜 제가 잘 때 짖으면 제가 아 시끄러워 짖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헐! 하고 짖다가 이렇게 입을 다물고 헐! 헐! 이렇게 짖어요. 진짜! 같은 걸로 콧대랑 그리고 파우더 소량 사용해서 눈 주변만 눈이랑 눈썹 유분을 죽여주는 작업이에요. 혹시나 모를 유분을 잡아줘야지 그래야 색조 메이크업이 올라갔을 때 번지지도 않고 잘 그려져요. 아리따운 매트 포뮬라 회갈색. 제가 원래 눈썹 길이가 진짜 길어요. 그래서 항상 잘라서 다듬어 주거든요. 칼 말고 가위, 쪽가위 같은 거 사용해서. 근데 요새는 눈썹 길게 그냥 자연스럽게 결 살려놓은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서 눈썹을 길러봐야겠어요, 한번. 제 눈썹이 되게 억세서 그 자연스러운 여리한 눈썹이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양을 먼저 잡아줄게요. 오늘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어요. 저는 이 매트 포뮬라 리뉴얼 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리뉴얼 되고 나고는 더 진하게 그려진다 해야 되나? 쉐이무라 저렴이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아리따움 브로우 제품이. 근데 쉐이무라 저렴이 느낌은 좀 예전에가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성비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눈썹 그려줄게요. 갑자기 또 추워져서 예쁜 겨울옷들 또 되게 사고 싶은데 겨울 다 가서 금방 더워질 것 같기도 해서 겨울옷은 안 사는 게 현명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앞부분은 눈썹 결대로 빗어줄게요. 그리고 당 떨어져. 초콜릿을 먹어야겠어요. 허쉬 초콜릿 선물로 받았는데 저 정말 초콜릿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뜯으니까
짜잔. 귀여운 섀도우 팔레트가 나왔더라고요.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허쉬 쿠키앤 크림. 이게 오늘 메이크업 좀 여리여리한 느낌에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걸로 메이크업 해볼게요. 먼저 요 가운데 컬러 사용해서 이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하게 오렌지빛이 돌면서 약간 화사해져요. 제가 이거 선물 받기 전에도 사실 페북에서 봤는데 이거 홍보하시는 분이 케찹님이더라고요. 인스타에서 너무 예뻐서 팔로우하고 보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거 사용하셨는데 너무 예뻤어. 이 컬러 사용해서 이런 느낌으로 발리는구나. 이 정도 정말 여리여리한 음영이 생겨요. 가루날림이 조금 있긴 한데 발색이 너무 예쁘다. 남자도 이 컬러 사용해서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그리고 이 마지막 컬러는 약간 붉은기가 있는 컬러인데 이거 눈 끝쪽에 써주면 예쁠 것 같아서 끝쪽에 마무리까지 해줄게요. 눈 떴을 때 끝쪽에 보일 수 있게 이쪽에도 살짝 이렇게 끝쪽에 발라서 좀 눈 길이를 연장시켜줄게요. 삼각존도 같이 이런 느낌으로. 제가 쌍꺼풀이 짝딱이라서 잘 보고 발라야지 이 끝부분이 길이가 맞아요. 이렇게 섀도우 마무리 해주고 위에는 이 느낌이 예쁠 것 같아서 이대로 놔두고 여기 이 컬러 사용해서 이거는 글리터 입자가 되게 커서 브러쉬에는 잘 묻어나오지 않네요. 화이트 글리터 펄감이라서 이렇게 살짝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브라운 펜슬 사용해서 꼬리만 살짝 빼줄게요. 꼬리도 샤프하지 않은 느낌으로 브라운 펜슬로 꼬리만 이 정도 빼주고 뷰러 해줄게요. 여러분 이태원 클라스 보세요. 전 그거 웹툰으로 정식 연재할 때부터 봤거든요. 지금은 유료로 바뀐 것 같지만 드라마화 됐잖아요. 제 요새 최애 드라마예요. 웹툰에서는 새로이의 성장일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드라마가 웹툰이랑 진짜 거의 다를 거 없이 원작 그대로 가는 편이더라고요. 대사 하나하나가. 이니스프리 꽁꽁 카라 사용해서 여기서 올려줄게요. 반대쪽도 해줄게요. 김다미 배우님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빨리 3화하면서 김다미 배우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두근두근거려. 제 인생 웹툰이거든요, 이태원 클라스가. 드라마 보려고 제가 알람까지 맞추고 이렇게 기다려서 본 드라마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마스카라 마무리해주고 불고데기로 살짝 고정까지 해줄게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마무리했고 코 쉐이딩을 먼저 해줄게요. 삐아의 피넛 블로썸 코끝도 잘라주고 빨리 이태원 클라스에서 새로이가 부자가 돼서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요. 저는 이태원 진짜 자주 가는데 작가님이 미리 예상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꿀밤이라는 곳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1년 전쯤? 1년 전쯤 가봤던 것 같아요.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가 흥행하면은 거기는 더 사람이 많아지겠죠? 아무튼 제 인생 웹툰이니까 여러분도 진짜 꼭 보세요. 꼭. 진짜 재밌어요. 요거로 그냥 쉐이딩도 마저 해줘버릴게요. 어라 왜 빨개지는 느낌이 들지? 요걸 블러셔 브러쉬로 제가 썼었나 봐요. 제가 마녀에서 김다미 배우님 연기하는 걸 진짜 너무 소름돋아 하면서 봐서 김다미 배우님이 빨리 나와서 연기하는 거를 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좀 캐스팅이
이서 역에 김다미 배우님이 어울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프롤로그 할 때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찰떡이더라고요. 역시 안 어울리는 게 없어. 마스크도 너무 매력적이고 연기도 잘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예요. 이렇게 해주고 블러셔를 해줄게요. 어퓨 바지팡 젤리 블러셔. 조금 위쪽에 발라줄게요. 텍스처가 되게 부드러워서 파우더 안 해놓은 상태에서 바르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뭉침이 있을 수 있어서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색상은 너무 예쁘다. 이런 약간 무화과 느낌이면서도 코랄 느낌이 살짝 도는? 살짝 광도 나요. 여기 그냥 봐서는 무펄 같은데 아 펄감이 살짝 있네요. 예뻐. 이렇게 수줍은 듯한 볼을 만들어줬어요. 마지막으로 립을 해줄게요. 컨실러로 입술을 완전히 가려주고. 그럼 제가 입병 생겼는데 나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약을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되게 건조해요. 엄청 건조해 보일 수 있는데 감안하고 봐주세요. 헤라의 아쿠아 립스틱 슈가 피치 크림. 이거를 손가락에 이렇게 손가락에 묻혀서 이렇게 배경을 살짝 번지듯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발라주고 두 번째로 너무 화가 나? 어퓨 과즙팡 틴트고 이름은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 라는 이름을 가진 틴트예요. 아 이게 무화과 색깔이라서 너무 화가 나 너무 화.. 어 맞아요 너무 화가 나. 자 이렇게 틴트까지 발라주면 오늘의 자연스러운 코랄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러면 머리하고 와볼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데일리 코랄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아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벌써 6,000명이나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처럼 구독자분들 애칭을 하나 애칭이 생기면은 저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가 아닌 우리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예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짓는 것보다 아무래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애칭을 써주시면 그 중에서 추천이 많은 걸로 해서 애칭을 정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부끄럽긴 한데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약간 제 로망이었다고 해야 되나? 괜히 사실 시작할 때부터 되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나는 구독자가 생기면은 애칭을 뭘로 하지? 아, 내 구독자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면서 되게 궁금해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댓글로 마구마구 적어주시고 괜찮다 싶은 거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좋아요가 제일 많이 나온 애칭으로 정하도록 할게요. 오늘 메이크업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독자분들 애칭까지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